근데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스케줄 갔다 오느라 지금 목이 좀 살짝 잠겨 있는데 근데 오랜만에 이 셀카 각도를 찍으니까 약간 얼굴 왜 살찐 것 같이 보이지? 어쨌든 오늘 하려던 건 뭐 이 얘기가 아니긴 한데, 네, 오늘 제가 이 영상 켠 이유는요, 제가 이제 컴퓨터 부품을 하나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컴퓨터 전원을 켜가지고 거기서 웹캠으로 찍는 게 아니고 지금 제 폰카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바로 네 드디어 이거를 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삼성의 SSD 그 970 에버 플러스를 쓰기로 했어요. 여기 보면 워런티 5년이고요. 워런티 5년이기 때문에 그 정품 AS 기간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정품을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요. 돈 더 아끼려면 요즘 나오는 그 PM98이 있잖아요, 그거를 쓰셔도 되기는 해요. 그러면요, 보통 그 수입거래사, 왜냐면 그건 해외 직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PM98을. 그래서 그거는 그 수입업체가 1년 정도만 그 AS를 책임을 져주는 거지, 삼성의 공식 AS나 아니면 그 삼성 SSD에서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편하게 쓰시려면 네, 정품으로 사는 게 사실 좋죠. 깔 때는 여기 위에를 까세요. 왜냐면 여기 밑에 까면요, 약간 그 뭔가 제품 보증서? 약간 그런 게 까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를 까고 열고, 잘 안 열려. 까고 열고, 그리고 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조그맣다. 왼손으로 가볼게요. 여기 MVM 익스프레스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기 초점이 왜 이래? 초점 970 에버 플러스라고 적혀있고, 그래서 MVM이 M.2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고 에버 플러스고 1TB. 되게 조그만. 여기 화면에 보면 그렇게 별로 안 크게 그 막 안 조그만데 실제로 내가 보기엔 진짜 한 이 정도 크기에요. 그냥 약간 입술보다 조금 넓은 크기? 새가 냄새. 어쨌든 1TB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메인보드에다 꽂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개봉을 할 거고, 여기 삼성 SSD 이런 약간 그 설명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 이거 열고 정품 스티커 뭐 이런 거 보통 있지 않나? 카메라 각도를 바꿔서 메인보드에 이 SATA NVMe SSD를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NVMe SSD를 꽂는 장소는요, 여기에요. 여기에다 꽂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픽카드가 조금 이제 부피가 커서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꽂아져 있는 그래픽카드 GTX 1660 슈퍼를 잠깐만 빼도록 할게요. 이게 이런 나사가 동봉이 돼 있어요. 동봉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메인보드에 장착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제 고정시키기 위한 나사 이거를요 이제 꽂아야 돼요. 그러면 꽂기 전에 자, 이 NVMe를 일단 여기다 한번 대보세요. 어느 쯤에 대야 되는지. 그래서 보통 한 이렇게 돼요. 보통 한 이렇게 되면 보통 M.2 NVMe SSD는 여기에다 조이게 돼요. 요 끝이 아니에요. 보통 여기에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조여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접촉을 시켜야 돼요. 여기에다 이렇게 사선으로 꽂아 들어가요. 그냥 꽂는 방법은 쉬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고정이 돼요. 십자 드라이브를 찾아서 여기다 이제 맞춰서 놓고 조이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조이면 그냥 이렇게. 네,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이게 부품이니까 그냥 이렇게 고정만 시키면 네,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방열판이 있는 분들은 요 위에 이제 그 방열판 따로 그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방열판은 보통 여기다 조이더라고. 근데 이제 방열판을 이제 조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메인보드에는 방열판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진 않아요. 그 메인보드가 이제 M.2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꽂으셔야 되고, 요즘 나오는 고급 메인보드로는 이제 방열판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A320에 M.2가 있다는 거, 그거부터가 일단 좀 사실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조만간 메인보드를 제가 바꿀 예정이에요. 뭐 B550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X57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메인보드를 이제 아마 그렇게 오래 더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꽂아만 놓고 쓰다가 이제 새로운 메인보드로 이 이제 메인 드라이버스를 SSD를 옮길 거예요. 지금 제가 CPU가 라젠 26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아마 CPU도 바꾸지 않을까 싶네요. 이 자리에 딱 꽂아두도록 하세요. 여기 딱 이렇게 딱 붙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방열판은 못 써요, 이 메인보드에는. 근데 이제 뭐냐, 앞으로 제가 바꿀 메인보드에는 아마 이 M.2 그래픽카드가 조금 일로 내려오고 메인보드가 이 M.2 SSD가 아마 이 뒤로 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방열판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드 다시 조립을 하고, 자, 그러면 다시 조립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전원을 넣고 그 바이오스 창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딜리트를 열심히 눌러주시면 이제 바이오스가 뜨죠. 여기서 네, 이렇게 딜리트 눌러주면 세팅으로 들어가게 돼요. 세팅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지금 그 850 프로,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었던 원래 SATA SSD예요. 그리고 여기 M.2 여기는 아직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꽂았는데 인식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포맷을 안 했거든요. 포맷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부팅은 아마 이걸로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네, 부팅 넘어가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 이 SSD 사이트가 있어요. 그 뭐냐, 삼성닷컴 뭐 세미컨덕터 뭐 어쨌든 삼성닷컴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SSD 관련된 그 메디션, 이 일단은 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단축 메뉴가 나오나 봐요. 여기 이제 970 에버 플러스 이거를 장착을 했어요. 원래는 이 에버가 웬만한 싼데 그 에보랑 에보 플러스가 읽기 속도는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쓰기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영상 편집 작업 이런 거 별로 안 하실 분들이면 그냥 970 에보로 가셔도 되고요. 읽기 속도가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 여기 에보 플러스나 970 프로 이거를 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PCI 4.0이 지원되는 메인 PCI 4.0 지원되는 메인보드를 쓰고 계시면 여기 980 프로도 이게 PCI 4.0 스피드를 지원을 해요. 대신에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 저는 사실 980 프로가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980 프로를 하고 용량을 줄일까 하다가 그냥 970 에보 플러스로 하고 용량을 1테라로 늘리는 걸 선택을 했어요. 예전에 쓰던 이제 SATA SSD는 약간 이런 방식이죠. 저는 850 프로가 있었어요. 다운로드 그 여기 메디션 소프트웨어를 이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이제 드라이브 정보를 스캔을 하면, 자 일단은 그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여기 이제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륨을 찾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아직 포맷을 안 했거든요. 그 이제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삼성의 SSD 정품이 설치시한 소프트웨어를 그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시리얼넘버 정품 인증이 돼있죠? 역시 정품이에요. 근데 볼륨을 찾을 수 없다고 하죠. 역시 아직 포맷이 안돼서 그래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소프트웨어. 이거를 받으면 되겠죠? 제가 굳이 삼성 SSD를 고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삼성의 삼성 SSD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좀 뭐냐 같은 기업끼리의 제품을 쓰면요 연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SSD는 웬만하면 그 삼성 거를 같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새로운 SSD 제품으로 복제. 네, 이렇게 눌러놓으면 돼요. 그럼 여기 에보 플러스 1테라 이걸로 이제 그 복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드라이브 연결 해제될 리가 없죠? 자, 시작할게요. 마이그레이션 이후 20초 내 컴퓨터가 종료됩니다. 복제가 시작되면 대상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원본 드라이브에서 열려있는 파일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열려있는 파일들을 모두 닫아주세요. 다 닫으면 되겠죠? 제가 뭐 다른 그 파일들은 다 지금 뭐냐 제가 특수로 열어놓지 않았으니 복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복제가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한잔 마시고 오도록 하겠어요. 네, 업그레이드를 했고 네, 지금 이제 부팅을 다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SATA 정보가 여기 인식이 안 되는 건가? 부팅 메뉴. 아, 여기 에보 플러스 1테라. 이제 이거를 1번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 부팅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은데? 오, 부팅 속도 훨씬 빨라졌는데요? 네. 뭐, 정상적으로 운영체제가 복사가 된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970 에보 플러스 이 드라이브가 메인이 됐어요. 이게 이제 C가 됐고 이거 이제 D는 이제 서브 드라이브로 갔어요. 뭐 지금 뭔가 이제 파일이 열리는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파일들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열린다. 지금 제가 시작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네 녹스도 지금 켜져 있죠. 네. 어쨌든 이거 파일 복사가 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커피 남아있는 거 조금 마시고 그 커피 새로 타오고 하니까 끝나있어. 어쨌든 그게 끝나있고요. 자, 이제 삼성 매지션을 열어가지고요. 이제 삼성 매지션을 열어서 기존에 있던 이제 970 이 에보 플러스 네 이게 이제 메인이 됐어요. 네, 시리얼 이제 정품이고요. 이게 정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서브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서브로 돌리기 위해서는요. 아, 온도가 너무 높음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뭐냐 발열 상태가 사실 좀 발열이 조금 그 높은 편이긴 한데 방열판이 좀 없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네 이제 포맷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포맷은 기본값 그냥 할당 단위 크기 기본을 하고 빠른 포맷 말고요 아예 정밀 포맷으로 이거를 아예 싹 다 비우시면 돼요. 네 포맷 할 거야. 어차피 우리는 C드라이브로 켜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팅이 그 이걸로 됐잖아요. 그 여기 C로 됐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포맷을 진행을 하면
이제 부팅은 앞으로 이걸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작업 관리자를 켜서 여기 성능을 보시면, 네, 여기 850 프로가 이제 디스크 0번이고 이제 디스크 1번 이걸로 바뀌거든요. 어쨌든 디스크 1번 이걸로 이제 바뀔 건데, 뭐 이제 리소스 모니터는 뭐 이걸로 이제 바뀔 거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포맷 과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번 이제 하고 있고, 어차피 이제 여기 포맷 작업은 그 여기 메인 시스템 드라이브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여기에 뭐 관여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포맷 끝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포맷한 그 드라이브는요, 제가 앞으로 서브 드라이브 해가지고 아마 영상 작업이 진행 중인 파일들을 아마 거기다가 아마 보관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여기 이제 앞으로 이게 C가 되고 이게 D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메인 C 드라이브 지금 부팅 속도는 확실히 빨라진 느낌이에요. 부팅 속도 확실히 빨라졌고, 제가 앞으로 뭐 몰라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아마 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 아마 영상 편집 속도가 아마 이제 그 파일 변환 속도에서 엄청나게 빨라질 걸로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굳이 원래는 이제 게임만 하실 분들은 그냥 그 870 860에보나 뭐 970에보 정도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영상 편집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최소 970에보 플러스나 아니면 970 프로 아니면 이제 PCI 4.0을 지원하는 그 980 프로 이런 걸 쓰시기를 권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더 이제 많은 영상들을 좀 더 효율적인 시간을 들여가면서 작업하면서 이게 또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이제 방송 켜러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